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어제가 무슨 요일이야? 어제 월요일. 주말에, 일요일 주말에 남양주에 계신 구독자님 호출로 해가지고, 예, 뒤에 있는 주유차죠? 3.5톤 탱크롤이 5,000리터짜리 하나 매입했습니다. 2018년 형식에 15만 킬로 뛰었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3호 특장에서 5,000KL, 그러니까 최대 킬로그램 4,000킬로지만 리터 5,000리터 적재하는 탱크롤이고요. 그리고 단일 주유기 들어가 있고, 뭐 기타 풀옵션을 보시면 되겠고, 특이한 점은 보통 아마 매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캡이 대부분이 일반 캡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 슈퍼 캡으로 만들으셔가지고 출간거리 장추를 뽑은 다음에 줄인 다음에 탱크롤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이유를 여쭤봤더니 뒤에 캡에 좀 넓게 쓰시려고, 뭐 공간이 뭐 여기서 적재물이라든지 뭐 공구라든지 아니면 좀 운전할 때 좀 편하게 하시려고 슈퍼 캡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두 대 있어가지고 한 대 저한테 정리를 했고요. 차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탱크롤이 3.5톤 매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슈퍼캡의 골드는 이거 한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고 어떤 차를 또 갖고 왔는지 가볍게 한 바퀴 돌면서 차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전라도 광주 가가지고 2.5톤 탑차 매입하러 가거든요. 그것도 매입 현장에서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샘트럭 최 대표가 또 어떤 탱크롤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상태. 도색 제가 안 했습니다. 전차주분이 깨끗하게 한번 다 도색 딱 올 도색 다 해놓으셨고 한 대 가니까 한 대 더 센 애로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아가지고 한 대는 필요해 정리하셨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면 저장 취급량 5,000리터 그리고 최대 적재량은 4,000kg입니다. 차는 뭐 후방 카메라랑 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 뭐 프레임도 굉장히 깨끗해요. 네, 부식 일어난 건 1도 없습니다. 메인 프레임도 그렇고 타이어 6개 모두 80% 이상 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장점 일반 캡 탱크로 다 찾아보세요. 다 일반 캡이에요. 근데 요거는 슈퍼 캡입니다. 그리고 골드 다른 거 다 슈퍼. 그리고 안에 가서 보시면 뭐 배관도 깨끗하고요.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골드기 때문에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죠. 원래 대부분 저거 모직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예, 핸들 보시면 버튼 다 되어 있고 시동은 제가 껐는데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불박 다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15만 킬로. 그래서 혹시 3.5톤 데크롤이 18년에 15만 킬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